안녕하세요. 숙수입니다. 내 파일이란 앱에 가서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파일 이름 변경 강의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내 파일 터치합니다. 터치해서 터치하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. 되게. 제 경우에는 내장 메모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SD카드를 하나 깔아놨어요. 그래, 그 외에 뭐 클라우드 이런 게쭉 나오죠. 그래서 내장 메모리로 들어가서 내장 메모리를 터치합니다. 내장 메모리에 들어가서 파일 변경을 해보겠어요. 자, 여기 폴더에 MP3라는 폴더 있습니다. 이 튜브메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받으면 이 MP3라는 폴더가 만들어지죠. 근데 MP3 터치했습니다. 그럼 제일 위에 보시면은 요 파일입니다. 요 파일을 이름을 변경시켜 보겠어요. 이름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 처음 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가 봐요. 이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, 그다음에 스마트폰 만든 그 제조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저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제품 갤럭시 노트의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. 이 파일을 지금 고치려고 하거든요. 이름을 파일명을 이걸 갖다 툭 치면 안 돼요. 지금 툭 쳤어요. 그럼 툭 치면 이와 같이 파일이 풀이 돼 버려요. 툭 치면 절대 안 돼요.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. 되게. 툭 치면 안 됩니다. 툭 치면 풀이 돼요. 자, 요 X 눌러서 닫을게요. 툭 치면 안 되고, 이 파일을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다시요. 길게 제가 누르기 시작합니다. 아, 누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, 옆에 이렇게 V자, 동그라미 V자 생깁니다. 요렇게 돼야 됩니다. 요렇게 하고서, 그 다음에 요 상단 우측에 보면 점 3개 있죠. 이리로 갑니다.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 이름 변경이라는 게 나와요. 이름 변경 이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름 변경을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 이와 같은 창이 떠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애니노 모리코네의 A Fistful of Dollars 있죠. 이거 기타 교습 이렇게 써놨네요. 이런 음악 파일입니다. 그리고 이걸 여기에서 터치레가 컷을 갖다 놓고, 자, 이거 여기 가서 제일 끝에 가서 엑셀을 누르고 있습니다. 그럼 다 지워지겠죠. 이거 원래 파일이면 다 지워지겠죠. 여기에다가 황야의 무법자 이렇게 치면 돼요. 황야의 무법자 한가 떼고 무법자 이렇게 붙이고,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타 연주니까 기타 연주 이렇게 바꾸겠어요. 이렇게 기타 연주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화면에는 이름 변경했죠. 이걸 터치합니다. 툭 터치하면은, 자, 보세요. 황야의 무법자 기타 연주인데 잘 안 보이죠? 이걸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. 그럼 잘 보일 겁니다. 자, 옆으로 돌립니다. 그러니까 잘 보이죠? 황야의 무법자 기타 연주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